7년이 흘렀지. 우리 아고족은 연맹의 일원이 됐어. 물론 좀 불안했지. 바람은 우리 아고족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았는데 흰상과 생역은 아니었거든. 르파시도 그런 얘기 했었어. 아라우는 몰라도 흰상과 세력은 결코 우릴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라우니 하늘로 승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 당연히 14지파의 장로들은 아라우니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아스달을 향했지. 근데 동굴에 갇힌 르파치가 갑자기 폭포의 신께 계시를 받았다는 거다. 아라우니 흰상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장례식은 아고의 장로들을 죽이기 위한 아스달의 음모다. 아무도 르파치를 믿지 않자 르파치는 폭포의 심판을 요청했어. 그건 그냥 죽여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지.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 폭포께서 르파치를 뱉은 거야. 르파치는 외쳤어. 아고의 장로들을 구해야 한다. 폭포의 심판을 통과한 최초의 전사를 따르지 않을 아고 전사는 없었어. 14지파의 장로들을 구출해서 돌아온 르파치는 30개 시족을 통일했어. 각 시족 최고의 전사들은 아까 토서 르파치를 위해